네. 시빵이고요. 고기 소금빵이고요. 네. 네. 그리고 네, 백년초 뺑끗한 거는. 이게 백년초. 네네네네네네. 그거는 쌀 푸딩이야. 쌀 푸딩 속으로. 네. 이거는 뭐. 그 동안에 변천 과장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네. 어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게 멘붕이 와서 오늘 새벽 1시부터 다시 나와서 해가지고 요게 멘붕. 일반 속으로 빵도 조금 레시피에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네, 버섯 조금 더 넣고요. 그리고 네. 그 S500도 조금 더 넣고요. 그 다음에 땅콩. 땅콩? 우유에 땅콩, 아, 소고기. 땅콩 버터. 자, 그걸 좀 더 넣었어요, 소고기.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일단 완성된 것부터 해서 먹어볼까요? 자,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맛보는 순서가 식빵이 먼저 돼야 되고요. 네, 네. 그럼 1번. 네, 다음에 소금빵.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보루를 먹어봐야지 맛이 점점 달아지는 순서이기 때문에. 네. 와, 얘 모양만 예쁜 게 아니라 맛도 촉촉하고 진짜 맛있다. 제 개인 취향으로 너무 맛있어요. 저도요. 네. 진짜 식빵 안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다음 밥 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예. 다음 소금빵 먹어보죠. 첫날 먹었던 거에 비해 겉에가 약간 딱딱하고 탄 느낌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졌어. 소금빵의 맛이 나요. 내부에 넣은 버터가 흘러 넘쳐서 녹아서 밑에 흥건하게 젖고 그러면서 아래 그 부분에 버터 층이 생기는 건데 아마도 버터 양을 두 배 이상 늘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크림빵도 저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초 소금 크림빵. 백년초인데 양파가 들어가 있네요? 크림은 네. 따로 양파 만든 소세. 거예요. 네. 아, 양파 크림이에요? 네, 크림은 뭔가 따로 만든 크림 거예요. 달랐어. 네. 백년초를 한번 해보니까